우리나라의 마음이 그런 국발마 사고님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데 다른 이거 자체가 뭔가요? 이것이 독일 전통 음식인 슈바인의 학생입니다. 슈바인의 학생은 대신 식당사를 꼭 살만 하십니다. 이 독발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 음식을 거의 뭐 육수에 부셔버려 한 식사로 한 다음에 독발 하나를 이제 식사로 이제 허기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제 입장입니다. 독일의 맛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만든 것이 향신료와 맥주는 독일 맥주와 독일 향신료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젖뜨린 음식까지 향기분기 그대로 내는데요. 독일에서는 네, 모든 음식을 독일 제품에 대한 네, 음식을 먹을 때는 양배추로 만든 사우크라우트라고 하는 김치를 꼭 같이 먹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삶은 고기를 5분에서 30분 더 구워주면 물을 동일한 스마일 학생이 완성됩니다. 국밥 김치를 좀 비슷하게 넣는데 독일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도 있다는데요.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부드러운 느낌이라며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고 햄 분위기 나는 부드러운 속감이네요. 이제 김만주 선생님이 좀 있었는데요. 남부동계 쪽에 가면 이제 여름으로 해가지고 스파이를 하시는데요. 근데 거기서 어린이들 먹었지만 여기 와서 깐국이한테도 먹었으니까 생각날 수 없어요. 네, 반갑다고 하셨는데요. 독일에 이어 떠나는 마초 두 번째 나라는 불가리아. 불가리아. 장수 국가로 잘 알려진 불가리아입니다. 요구르트가 유명하죠? 이.